대회가 열렸다고요? 이름하여 청송 얼음골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청송에서 8번째로 열리는 큰 대회예요. 세계 각국에서 한 20여국에 20개국에서 약 한 100여 명의 선수가 국가대표들만 유명한 그런 대회입니다. 올해로 8번째를 맞이한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해마다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국제 빙벽 등반 대회 중 하나인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보유한 아이스클라이밍 강국 중 하나라는 사실. 특히 청송에선 해마다 월드컵 시리즈를 포함한 다양한 클라이밍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중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은 세부 종목에 따라 두 개 코스로 나뉘는데요. 얼음과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코스를 정해진 시간 안에 오르는 난이도전과 직선으로 된 인공빙벽을 빠르게 오르는 속도전입니다. 공정한 대회 진행을 위해 자연빙벽이 아닌 인공경기장을 만든 건데요. 정성 was the competition, the first competition in Asia, and that is a leading point. We are now having more competitions in China and other places, but Korea has been the first one, and still for the moment, till the moment, the strongest one. 높이 38m에 이르는 거대한 경기장. 대회마다 루트를 새롭게 세팅하는데 일주일은 꼬박 걸린다는데요. 혹시 오른 벽의 높이가 몇 미터 되는 거죠? 아, 이게 지금 13m고요. 13m요? 예. 아.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의 속도 경기가 열리는 벽입니다. 아. 이렇게 1년 내내 세워진 경기장은 전 세계에서도 드물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회 시작 전 등장한 이분, 낯익은 얼굴이 미녀들의 수다 에바 씨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배운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에바입니다. 아, 반가워라. 근데 어쩐 일로 오셨대요?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요청이 와서 왔습니다. 저 사과만 알았지, 사과 축제만 알았지, 아이스클라이밍은 몰랐어요. 아직도 아이스클라이밍이 생소하게만 느껴진다면 지금부터 주목! 눈 깜짝할새 끝나는 스피디한 경기! 선수 한 명 놓칠세라 관람객들은 그야말로 시선 고정! 타고난 신체적 유리함으로 속도 경기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러시아 선수들. 남자 스피드 스피드 레고 니콜라이 선수 러시아. 13m 빙벽을 6초 만에 오른 니콜라이 선수. 빨라도 너무 빠르다.